만약 베르세르크의 가치가 귀살대의 주였다면 운이들을 모조리 섬멸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용병단에서 전투를 해온 가치는 수많은 전투를 해오며 베르세르크 세계관에 인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탈인간급의 전투력을 뽐내는데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대검을 주력으로 쓰며 거대한 대검을 자유롭게 휘두를 정도로 완력이 상당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괴물들과의 전투 경험이 다분하며 회복 능력 또한 뛰어나 웬만한 상처는 금세 아물 정도인데 특히 가치가 있는 광전사의 갑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 그걸 바탕으로 초월적인 힘을 낼 수가 있으며 부상 시엔 마력의 힘으로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가치를 마치 버섯과 상태로 만들어주는 갑옷입니다. 규멸의 칼날에는 주들조차 상대하기에 버거운 원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현이라 불리는 존재들로 1에서 6까지 있으며 상현은 각각의 강력한 혈기술을 사용하고 원이들은 등급에 따라 재생력이 천차만별이며 상현과 하현 외에도 밑에 등급의 원이들이 넘쳐나는데 베르세르크의 가치가 규멸의 칼날에 주였다면 원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